오늘도 배틀그라운드를 한판 해볼까? 이 헤드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이 유행을 하면서 게임을 할때 헤드셋은 어느새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죠. 필수가 되어버린 헤드셋 중에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어로스 제품을 몇 가지 리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로스 제품을 하나 갖고 왔어요. 어로스 H5라는 녀석이에요. 특이한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단자도 세 가지가 있는데 3.5파이 이어폰, 마이크 단자, 그다음에 USB 단자 이렇게 세 가지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USB 단자, 마이크, 헤드셋 단자를 다 꼽으면 독수리 부분에서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이한 부분을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헤드셋을 보면 이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부분에 마이크를 꼽으면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마이크를 빼면 마이크 없이 그냥 사운드만 들으면서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헤드셋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PC방에 가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할때 마이크가 계속 달려있으면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서 이렇게 쓰고 게임을 하면은 옆에 제 시야에도 보이는 것도 없고 사운드도 정확하게 들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285g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85g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 만큼 뭐이 녀석 안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가 약간 좀 부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벼운 50mm 베리튬 메탈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요. 사운드 자체도 되게 준수하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길이 보이시죠? 선 길이가 3m예요, 3m. 무려 3m. 제일 처음에 쓸 때는 조금 꼬일 수 있어요. 꼬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헤드셋의 USB 선 길이 같은 경우에는 2m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짧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얘는 3m라는 긴 길이를 갖고 있어서 막 내가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더라도 행동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요. 단점을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헤드셋의 단점이랑 똑같아요. 오래 쓰고 있으면 답답해요. 얘도 옆에 처리가 되게 깔끔하게 다돼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게 가죽으로 다 마감이 돼 있는데 모든 헤드셋이 다 똑같듯이 오래 끼고 있으면은 답답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때한 2시간 정도만 끼고 계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헤드셋을 오래 끼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주변에 땀이 많이 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죽 부분도 마모가 많이 되고 별로 헤드셋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할때뭐 1시간 반 정도 내가 게임을 했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귀도 좀 통풍도 시키고, 예. 헤드셋도 바람도 세게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게이밍 기어를 갖고 온 만큼 당연히 게임을 해볼 건데요. 당연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해볼게요. 제가 가져온 게이밍 헤드셋 어로스 H5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까지 챙기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 바로바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